찬미 예수님, 피곤하십니까? 아, 우리가 오늘 부활 성야 예절을 아까 어둠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까 독서를 여러 개 했는데 맨 처음에 창세기 시작에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우주 창조를 시작하셨던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창조의 시작을 더 결정적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어둠의 상징인 죽음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 이미 이 부활 성야 성 토요일날 밤은 밤을 꼬박 새면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찬미가를 부르면서 온 우주의 완성, 어둠과 죄의 역사가 사라지고 빛의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다다름을 경축하고 함께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2017년의 봄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해주는 희망찬 봄이라고 느껴집니다. 3년 동안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 파묻혀 있던 세월호가 떠올랐고 304명의 귀중한 생명을 수장해버린 우리 사회의 그릇된 구조와 관행과 악을 옹호하고 지키던 제왕적 권력이 허물어진 봄입니다. 생명의 봄 4월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피로 멍든 많은 가슴들은 차갑게 얼어붙어 땅속에 갇혀있던 쌓이고 쌓인 한들이 따뜻한 봄날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하늘 높이 승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봄에 세월호 희생자들만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비통하게 죽음으로 사로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무더기로 해고됐던 그 KTX 계약직 여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 승소를 해서 한때 보상금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이 계약직 해고는 위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하는 바람에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서 승소해서 받았던 보상금도 도로 반환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한 여승무원은 결국 자기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철역 여러 곳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3년부터 해마다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죽는 사고를 당해서 여러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 밖에 철도에서, 제철소에서, 그리고 우리 산업 여러 분야에서 위험한 노동 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때 문건 유출 혐의를 받던 최경락이라는 경찰 경위가 엄청난 외부의 압박을 받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그 문제로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책임자였던 김명한 민정수석이 청와대 내부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직하였고 반년 동안 술로 고통을 달래다가 급성 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2015년 4월 경제사범으로 조사받던 성완종이라는 경남기업 회장은 자신이 돈을 건넨 정권의 유력 인사들의 리스트를 호주머니에 넣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스트의 진실은 결국 규명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시위 때 전남 보성에서 상경에서 시위를 하다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쏘아대는 물대포를 정면으로 얻어맞고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칠순 노인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가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10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2016년 9월 25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죄하는 사람도 없고 보상도 없는 이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들이 줄줄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런 죽음의 주인공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세월과 함께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세상의 부조리는 그렇게 그냥 물거품처럼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골짜기에 쌓여있는 바싹 마른 뼈조각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의 봄다운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리라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예상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봄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무덤에 묻힌 모든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과 비분의 위로와 환희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라자로가 죽었을 때 마음이 북받쳐서 울음을 터뜨리시던 예수님이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듯이 이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리 나와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모든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